오늘은 신안 흑산도 칠락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박 2일 일정으로요. 첫째 날은 홍도 일환선 관광과 깃대봉 트레킹을 마치고요. 둘째 날 흑산도에 도착해서 칠락산, 칠락봉을 트레킹하려고 합니다. 흑산도는 검은 섬이란 뜻으로 상도 한륙수가 95%를 차지하는 수림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칠락산과 상락산은요, 그리 높은 산은 아닌데 산행하기 어렵지 않고 조망이 좋아 사람들이 많이 즐겨 찾는다고 합니다. 특히 칠락산은 여기선 터미널에서 가깝고 오르기 쉬워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코스이기 때문에 꼭 들렸다 가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천일이 샘고 네, 들머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목적 백두 계단 오르면요 만만한 고르마 숲길이 시작되고요. 보이실처럼 우거진 구간을 한 40분 정도 가면 전망 다이 등산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는 평지가 좀 나와가지고 좌우를 좀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깁니다. 산로를 제외하고는 완전 정글입니다. 정글 짧아도 그렇게 또 쉽게 올라가지만 그런 것은 또 아니네요. 아 뒤돌아보니까 아 상당히 또 경사가 있습니다. 진짜 멋지죠? 아, 어디까지 멋있는 게 아니에요? 아, 야, 정말 아주 아, 전망대에서요 멋진 전경을 보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이제 정상 가기 전에요 전망이 좀 튀어서 보는데 아,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아, 드디어 칠락봉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칠락봉인데요 칠정이 깃든 곳 칠락봉이랍니다. 1889년 흑산도에 거주하던 문장들이 흑산 8경을 지정하고자 산세 지형을 찾아 흑산 군도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 칠락봉에 올랐다고 합니다. 느지막히 산에 올라 멀리 보이는 석양 속에서 어선들이 이리폭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넉넉하고 평화로워 범어 기포 행렬에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 흑산을 유한하니 성경이 여기구나 하며 맨바닥에 주저앉아 평하였다고 합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요 이제 또 하산을 합니다. 시간상 왔던 길로 다시 이렇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봐도 멋집니다.